매일매일 이제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맛깔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드 클라이밍 국가대표 성한아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클라이밍 한 지는 한 9년 차 정도 된 것 같고요. 국가대표는 이제 청소년 다 포함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친구 생일 파티로 한번 갔었다가 진짜 처음 해보는 운동이어서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너무 익스트림하니까 제 마음이 완전 쏙 들었어요. 매력이 완전. 가장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조금 떠오르는 편인 것 같아요. 부모님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제 개인 코치님을 떠올리면서 두려움을 좀 떨쳐내는 편인 것 같아요. 큰 대회일수록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운동한 만큼 해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재미있을 때는 운동을 하면서 실력이 늘 때 가장 이제 운동할 맛도 나오고 이제 재밌기는 한데 가장 뿌듯할 때는 많이 힘들고 지친데 그거를 좀 이겨내면서 운동을 딱 마쳤을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이제 20대 때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일단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긴 목표로 봤을 때는 개인 암장을 차려서 후배들 선수 육성도 좀 하고 그게 제 최고로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잃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월드콘의 이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약간 월드클래스라는 이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제 월드콘처럼 달달한 미소와 시원시원한 성격이 좀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월드콘을 먹으면 이제 제 목표에 한 발짝씩 다가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나답게 맛깔나게.